오는 6월부터 해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 처음으로 상장됩니다. 이에 따라 환전 없이도 해외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유럽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한국의 대표 지수인 미니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의 교차 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교차 상장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유로스톡스 50 선물을 국내 거래 시간에 유로화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